제우 씨의 2위 할 차례고요. 그 다음에 뭐 어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좀 어려웠어요. 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많이 틀렸네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등장하게 될 단어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What인데 이걸 왜 놀라다라고 적습니까? 와시 놀라다란 뜻입니까? 와서 어떻게 했어요? W A T 이렇게 와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내가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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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겠죠. I am happy. 무슨 뜻이에요? 나는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라는 뜻이죠. My는 다른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이란 뜻에 I와 함께 쓰는 이다, 있다는 아까 전에 만나봤죠. 나는 행복하다가 뭐라고요? I am happy. 왜 나는 해피가 행복한이란 어떤 식으로 어떤 시 앞에 am이 있으면 이다란 뜻으로써 행복하다란 뜻이 완성됩니다. 오케이. I랑 쓰는 이다, 있다. 이거 비동사라고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요. am입니다. I am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계속해서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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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맞았고요. 계속해서 is is he is is she is it is 이렇게 쓰죠. 뜻은 am 하고 똑같은 이다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am은 I랑 같이 쓰고요. he she it he is she is it is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나의 your My book 하면 뭐예요? 나의 북? 나의 책 이런 뜻이죠. 네. 오케이. 너의 Your. Your book 하면 뭐예요? 너의 책. 너의 책. 오케이. 너의를 M 적어놨네요. 지금 name 하고 is 빼고 맞춘 게 없어, 재우야. 어? 오케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틀린 것들 다섯 번씩 써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카톡 찍어서 숙제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오늘 문장들.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What'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What's your name? 그럼 your name은 무슨 뜻이에요? 이름은 무엇이니? Your name. Your가 무슨 뜻이라고 아까 단어에서 읽혔어요? Your book이 뭐였어요? Your book. 너의 북. 너의 책. 너의 책. 그럼 your name은 너의 이름. 너의 이름이겠지. 응? 그 다음에 watch는 뭐를 줄여 쓴 거예요? watch는 what is를 줄였어. what is your name을 what's your name으로 줄여 쓴 거고요. what은 무슨 뜻이었어요? 무엇? 무엇이죠? 무엇? is는 무슨 뜻이었어요? 이다. 원래는 이다란 뜻이지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음표. 물어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다를 뭐로 바꾸면 이니. 이니 무엇이니야? What is? What 이니? 무엇이니? Your 이름은 너의 네임은 What is your name? 오케이. 그랬더니 I'm Jack. I'm Jack. I'm Jack. I'm은 뭐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아이엠의 줄임말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시험지에 그냥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점 찍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I'm Jack.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방금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너의 이름은 뭐니? 그랬더니 예 안녕하세요 잭이라고 대답하고 있죠? 너의 이름은 뭐니가 뭐였더라 영어로? What is you? 뭐라고요? What is name? 너의 이름인데요? What is... 너의 이름인데요? 너의 책 너의가 뭔지 또 막 또 까먹었군요. 너의 이름 Your name. Your name. 너의 이름 무엇이니? What'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What's your name? I'm Jack. Okay. 그래서 재우가 문장을 좀 잘 익혀야 되겠구나. 문장이랑 단어랑 이런 것들을 좀 익히는 학습을 앞으로 꾸준히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이름 물어봅니다. What is name? 너의는 자꾸 빼먹네요.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줄여서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Your name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름. Name이 이름이고요. Your도 뜻이 있잖아요. Your 너의. name이 무슨 뜻이에요? 너의. 어? 너. 아니 your name 합쳐서 무슨 뜻이냐고. 여기 있네 너의, 여기 있네. 너의 이름은 무엇이? 어? Your name이 너의 이름 무엇이니? 이런 뜻이 다 돼요? 너의 이름 Your name이 your가 너의구요 name이 이름이니까 Your name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너의 이름 그럼 what는 무슨 뜻이에요? what 뭐 what is구요 what이 무엇이구요 is가 in이라고요 무엇이니? what is 얘가 이다 또는 있다 란 뜻으로 갖고 있다며 그쵸? 응. 근데 묻고 있으니까 물을 묻는 문장에서는 이니 아니면 있니?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묻는 문장이니까 무엇이니? Your name은 너의 이름 무엇이니? 오케이 그랬더니 Your name is Jenny Your name? Your name이 무슨 뜻인데 안녕하세요. Your name이 무슨 뜻이에요? 유얼가 무슨 뜻이었어요? 너의. 그러면 너의 이름 뭐니? 그랬는데 너의 이름은 제니다 이렇게 대답합니까? 이게 저의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나의 하고 똑같은 거죠. 나의 이름은 제니다. 저의 이름은 제니입니다. 나의?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된다? My name is Jenny. 오케이. 저 익힘학습 했어요, 재우야? 네.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었어? 어? 네. 진짜? 네. My name is Jenny. 근데 왜 지금은 다 기억이 안 날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방금 전에? 요 앞에서. What'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이게 궁금하니까 이거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얘가 묻는 말 만들려고 일로 갔어요 그래서 what is가 됐고 my는 너의로 바뀌죠 이게 나의니까 너의는 your name 이렇게 물어본 거죠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Jenny 그 다음에 계속해서 I'm Sam What's your name? I'm 할 때 또 점만 찍었어. 점 찍어라 했어요. I'm Sam. What's your name? I'm Sam. What's your name? 오케이. 그랬더니 나의 My name is Amy. My name is Amy.
오케이. 그래서 재우가 문장은 익히막습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글만 보고 답 안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터치해서 정답 확인하세요. 네. 알겠습니까? 만약에 막히는 부분이 있었으면 그 문장은 모르는 거니까 다시 익히막습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다음에 터치해서 확인해. 네. 터치하면서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처음에는 터치하면서 말하고요. 어느 정도 몇 번 하고 나서는 한글만 보고 영어로 다 말한 다음에 정답 확인하세요.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